사람들이 그렇구나. 나 빼고 다 영어 공부하고 있구나. 외국어 공부하고 있구나. Do Koreans really wanna go abroad? Go and study abroad? Yeah, I'm gonna talk about that. Okay, 그럼 요것만 조금 정리하고 마칠게. 한국에 사는 거, 외국에 사는 거, 어느 게더 행복하냐? 그건 답은 없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너 역시도 네 특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너하고 물론 선생님이랑 너하고 꼭 매칭이 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건 네가 판단해. 나도 너를 아는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그건 이제 너하고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 얘기 듣고 움직여야 돼. 우리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해외가 좋아도, 아무리 해외가 좋고 뭐 이거 음식이 좋고 살기 좋아도. 난 고추장, 된장 없으면 난 죽어. 무슨 홍수야.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물론 난 적응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다양한 환경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게 꼭 옳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유는 나는 호주 가서 식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많이 먹으면 조금 뭐 변이 좀안 좋게 나오는 정도인데, 호주에서는 한 잔만 들이키 바로 다 나와. 그대로 물로 다 나와. 호주에서는 그래서. 청정 우유를, 그것도. 난이 좋은 우유를 왜못 마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계속 벌컥벌컥 마셔봤거든. 몇 달. 똑같아.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우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뭐 우유 얘기 나중에 하자. 난 먹지 않는 게 맞아. 우유는. 근데 나머지 되게 좋았어. 매일 여기 소고기 구워 먹고, 매일 스테이크 사다 먹고. 괜찮았어. 난그 한국 음식 없다고, 뭐, 난, 선생님 원래 김치 없어. 집에 김치 없어. 자. 김치 별로 안 좋아해. 그것도 오히려 또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고춧가루 이런 거 먹으면 털어. 그래가지고 몰라 뭐내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있잖아.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과 네가 배우는 목적이, 물론 일단은 너 자신이 제일 먼저 너와의 대화가 필요해. 너랑 너와의 대화가 필요해. 꼭 선생님 얘기도 다 들을 게 아니고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네 스스로 잘 물어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고. You. Your opinion. Yeah, inside.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others, true purposes and colors. 선생님이 이제 영어 관련해서 난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딱 5년 전에 여기 한국에서 12년을 거주한 미국인 영어 선생님 만났어. 충격적인 일이었지. 그때는 이제 난 엄청난 영어를 잘하는 엄청난 걸 내가 알고 왔으니까 우수한 돈은 다 내고 뭐 이런 생각했어. 그건 한국어도 잘하시네. 한국어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한국 사람? 영어? 관심 없어. 외국 문화? 관심 없어. 정신 차리고 친구야. 그러다. 좀 깨더라고. 외국 문화, 외국어 이런 관심 없어. 하고 싶다면 그냥 남이 잘하면 부럽고 배가 아픈 거야. 남이 잘하면 부럽고 배가 아픈 거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영어니 영어 회화 능력은, 높은 회화 능력은 아직까지도 이 영어 회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아마 내가 말과 선생님 만나기로는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80% 30%.
물론 그 선생님처럼 비상류층도 있겠지만 내려갈수록 거의 없어 이렇게 완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왜 일본 게임기를 막 가진 사람들 안 보러 갈까? 한국문화 특성을 안 주려고 했어. 일본 뭐 엑스박스 사고 막 PS4 사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돈 한 돈백만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다 몰려가지 않아. 왜 그럴까? 가지고 있으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PS4나 엑스박스는 상류층들의 그런 문화가 아니야. 있어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고. 이해되니? 일부의 문화, 일부. 아, 그 좀 비싼 게임이다 정도 어필인데. 상류층 문화가 아니라고. 일본 문화도 게임이야.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때는 가진 사람들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나 3 나올 때 잠깐 있었어. 그런 시기가 막 가진 사람들도 막 호기심 가지고 막 할 때는 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사는 시기가 잠시 있었거든. 근데 이제 상류층들이 안 하니까 밀려나버렸어. 문화는 문화 특성입니다. 자동차 마찬가지. 자동차, 골프. 가진 사람의 표시야, 상징이야. 내가 그걸 함으로, 내가 그거 있다는 건 뭐야? 그건 뭐 골프장. 외지차 탄다. 그 얘기는 나는 귀족 계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하고 싶어. 진짜 골프를 좋아서. 진짜 꼭 외제차의 매니아라서. 아니,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영화 마찬가지. 영화 좋아서 하고 싶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 영화 상류층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있어 보이니까.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같은 학원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를 유치했다.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강남 1호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에 160만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걸 딱 심어주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목적은 취업이나 외국 나가야겠다, 외국 여행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야.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 한번 볼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외국 문화, 역사 관심 없어. 대부분 그래. 가서 물론 뭐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좀 무슨 업소, 현지 업소 가는 사람도 있겠고, 대부분 뭐 여성, 아이들, 뭐 가족들은 뭐야? 일단 먹는 거거든. 먹고 구경하고 끝이야. 그날 사람들과 마인드 같은 건 얘기도 하고 싶다. 그날 문화, 이 도시 유리하고 싶다.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관심 없어, 그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외국을 나가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는 true purposes and colors는 너랑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목적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너도 좀 더 너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번에 또 겨울에 가지 않니? 가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내가 여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이 사람들과 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대부분 여학생들은 잘해. 대부분. 남학생들이 훨씬 못하고 그렇지. 훨씬 더 폐쇄적이 지금으로서는 그래.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 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이 좋다, 한국이 꼭 살고 싶다 라는 게 그게 너의 가치관인가, 너의 내면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너와 맞지 않을 때는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게 주제야. 또 추가적인 질문.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 몇 시에 오니? 아, 바로 나가야 돼.